막판 진통 중인 선거구 획정이 남부 3군과 괴산 통합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이 혼돈인데 해당 지역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선거구 8개를 지켰지만 선거구 재편은 불가피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단일 선거구 유지 여부가 왔다 갔다 했던 남부 3군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인구 하한선에 2천여 명이 모자라 괴산과 합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중부 4군의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여야가 합의된 내용 중에서는 충북의 8개 선거구를 살린다.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괴산군이 보은, 옥천 선거구로 다 편입돼야 된다. 괴산을 남부 3군 선거구에 묶는 방안이 심도 있게 거론되면서 이곳 괴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거부까지 거론하며 격앙돼 있습니다. 괴산 군민을 우롱하는 처설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는 괴산 군민은 보이콧할 그 예비 후보들은 더 답답합니다. 남부 3군은 편입되는 괴산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수 있고 중부 4군도 괴산을 빼고 판세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공약 개발 등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공약을 다시 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고충도 있고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에도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남부 3군과 중부 4군의 후폭풍은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